자, 안녕하세요. 레이저 반사 효과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반사 효과에 사용될 그 레이저 빛 이펙트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시작할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어서 동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서 만드시면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펙트에서 쓰일 머티리얼을 하나 먼저 만들게요. 머티리얼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를 만드시고 폴더 안에 레이저 머티리얼이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에디트 창이 뜰 거고요. 그래서 먼저 머티리얼 속성에서 자,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시고 쉐이딩 모드를 언릿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랑 오퍼스티 이렇게 이렇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미시브 컬러를 세팅을 해줄 건데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탭 스페이드를 검색을 하셔서 노드를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노드를 연장을 시키셔서 1-1-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노드를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파티클 컬러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파티클 컬러의 컬러 값이랑 이 원 마이너스 된 값을 곱해줄 겁니다.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빛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값에다가 한번더 멀티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한50 정도로 곱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애드를 해서 원래 파티클 컬러 값을 더해주시고 이 노드를 이미지 컬러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빛이 나는 빛이 살짝 보이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정도로 될 거고요. 이제는 오퍼시티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빔 이펙트를 보시면은 가운데는 색깔이 들어가지만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이 없어지는 효과 이런 효과를 낼 건데요. 먼저 텍스트 얘를 노드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요것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씌워주고 씌워진 값을 보면 똑같은데 여기서 레드를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은 그린 값만 나오겠죠? 그럼 그린 값이 위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값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고 값을 0.5로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반만 돼 있는 게 보이겠죠? 뭐 사실상은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을 텐데 뭐 보이는 거는 뭐 반만 채워져 있는 그라데이션 값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멀티플라이를 해서 제곱을 해줄 거예요.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값이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되면은 위아래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위아래가 비어 있는 값을 원하니까 또 다시
1-1-1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가 보일 텐데 지금은 좀 색깔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몇 번을 해줄 거예요. 파워 값을 적용을 하고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제곱을 해주니까 뭐 이렇게 가운데가 더 잘 보이는, 가운데 값이 색이 들어있고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값이 있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이걸 오퍼시티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위아래 값이 그라데이션, 아니 위아래 값이 알파 값이 먹어진 그라데이션 값이 생성이 되겠죠. 네. 파티클 컬러 값에 알파 값이랑 곱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연결해주면은 뭐 지금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위아래가 그라데이션 값이 들어가 있는 머테리얼을 먼저 만들어봤고요. 적용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일단 머테리얼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파티클을 만들 건데요. 파티클도 또 똑같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파티클 폴더를 만들고 안에서는 파티클 시스템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름은 레이저 파티클, 레이저 파티클이라는 파티클 하나 만들고요. 파티클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를 여시고 먼저 필요 없는 프로퍼티들을 다 제거를 할 거예요. 먼저 라이프타임 필요 없고요. 이니셜 사이즈는 필요하고 벨로시티 필요 없고 컬러 오버 라이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 저희는 이제 빔 파티클을 만들 거라서 빔, 이렇게 빛이 쭉 나가는 파티클을 만들 거라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 타입에 새 빔 데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파티클 컬러가 필요하겠죠. 컬러가 어딨지? 컬러에 이니셜 컬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빔이 시작점이랑 끝점이 필요하니까 빔 데이터, 빔 카테고리 안에 소스, 시작점 추가를 해주시고 똑같이 빔의 타겟, 끝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 리퀴어드에서 이제 머테리얼 세팅을 한 쪽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레이저 머테리얼, 이 머테리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일단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빔 데이터 우리가 추가한 거죠. 여기서 스피드를 0으로 바꿔줄게요. 0으로 바꾸시고 자, 시작점이 소스 값이 지금은 소스 메소드를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유저셋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스 항목을 열어서 일단 000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타겟도 타겟 메소드를 유저셋으로 바꾸시고 타겟 위치도 000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단은 100 정도로 넣겠습니다. 네, 100으로 넣으니까는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300 정도로 늘릴게요. 스피드가 적용이 안 되나 본데요.
스피드가 적용이 안 됐었네요. 0으로 바꾸시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은 그냥 하얀 색깔 선인데 안 예쁘죠. 그래서 컬러 값을 바꿀 거예요. 스타트 컬러, 아니 이니셜 컬러에서 스타트 컬러 항목을 들어가시고 그래서 값을 100 넣고 여기는 녹색 값을 한 20 정도 넣으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레이저가 보이는데 너무 굵어요 지금. 그래서 컬러, 네. 이니셜 사이즈에 들어가셔서 스타트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벡터가 하나로 바꾸시고 X는 한 10 0 근데 굵죠? 10도. 그래서 한 1 정도? 네, 1 정도면 레이저빔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1로 바꾸고 컬러도 살짝 녹색빛이 들게 바꾸겠습니다. 얘를 한 500? 네, 한 요 정도 색깔이면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 파티클을 저장을 또 해주시고요. 이렇게 닫고 실제로 이제 레이저 파티클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좀 전에 만든 레이저 파티클을 화면에다가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파티클이 레이저 빔이 잘 화면에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블루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이 파티클을 제어를 하는 거를 다시 또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